네, 상추들 안녕하세요. 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자, 워머신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머신 마크 1 이고요. 또 워머신 마크 2도 있습니다. 자, 워머신 마크 2는 제가 예전에 다 리뷰를 했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참고하시고 오늘은 워머신 특집으로 1, 3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토니 스타크의 절친이죠. 우리 제임스 로드 중령. 네, 뭐 계급이야 계속 진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 로디의 히어로로 이제 변신하는 네, 뭐 그런 수트입니다. 토니가 준 거고요. 예, 뭐 얘는 아마 뭐 거의 훔쳐갔다시피 한 거고 얘부터는 이제 뭐 거의 만들어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나왔던 워머신 마크 1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워머신 마크 1은 원래 그 구 버전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버전이 있는데 재출시가 되어서 이렇게 다이캐스트로 아주 멋지게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보여드리면 박스는 그쵸? 우리 다이캐스트 아이언맨 다이캐스트의 기본적인 네, 반짝반짝 빛나는 네, 플라스틱 깍대기가 하나 더 덧대져 있는 네, 그런 모습들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머신 이거 진짜 이렇게 가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제품이고 저는 그래도 다행히 조금 더 일찍 저는 작년에 아마 제가 구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올해는 이거 구하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와 이거 보십시오. 등치가 어마무시합니다. 오, 와 이거 여러분 워머신 마크 1입니다. 이거 뭐 탱크 같은 그런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거 아직 완성된 형은 아니지만 와 딴따라단 자 뒤에 옆에도 봐요. 여기 막 총이 막 이거 우와 와 여기도 멋있죠. 여기도 와 그렇습니다. 이 워머신 마크 1 원래 그 토니 스타크의 아이언맨 마크 2 그 은색 걔를 이제 우리 로디가 훔쳐가가지고 막 무슨 미리터리 무슨 반자동 무슨 소총 무슨 유탄 발사기 뭐 그 엑스와이프까지 막 다 넣어가지고 진짜 살인병기 네 정말 전쟁 머신으로 만들어진 그런 뭐 히어로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면은 루즈는 그렇죠 웨더링이 많이 들어간 네 헤드도 들어있고요. 그러면 잠깐 얼굴이 여기 안에 들었나? 아 여기 안에 그렇죠 우리 돈치즈 형님의 와 요때는 조금 젊었을 때 같아요. 저 요즘에는 좀 나이가 좀 드셨는데 아 10여 년 전에 네 얼굴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들 이 원래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처지네요. 네, 처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닫아놓고 와 이거는 뭐 없어도 될 것 같아. 베이스가 엄청 잘 서 있어요. 뭐, 와 자 손 루즈는 요렇게 네, 관절이 요렇게 들어가는 요 손 루즈 한 쌍 그리고 양손을 펼친 네, 요 손 한 쌍, 그리고 주먹진 파츠 요거 주먹진 손 한 쌍, 그리고 하나가 더 들었는데 요렇게 경례하는 포즈를 할 수 있는 그 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손은 총 7개가 들어 있고요.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제가 요걸 중고로 사왔는데 원래는 여기에 베이스가 그 마지막에 그 위플래시 마크 2랑 싸웠던 그 바닥을 아마 표현을 해준 그 약간 풀숲이랑 이렇게 뭐 막 돌 들어간 그런 베이스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거가 없어요. 없는 중고로 샀어요. 대신에 그냥 마크 4라고 써있는 네네 요렇게 네. 이게 대신에 뭐 저는 뭐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사서 네, 풀세트는 아닙니다. 베이스는 없어요. 그거를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루즈 파츠들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데미지 파츠가 엄청 많아요. 데미지 파츠가 오 이거 막 순수 나옵니다. 오 그래요. 야 이거 이걸 다 한번 달아줘야지 뒤에 요렇게 꽂아주면 이렇게 꽂아주면 그렇습니다. 잘 줘야죠. 요렇게 오 와다다다다당 쏠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서 와다다다당 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 뭐냐, 뭐 탱크 무한궤도 같이 생겼는데 요거는 요렇게 이 뒤에 여기다 이렇게 꽂고요. 그리고 얘를 여기에 이렇게 꽂아주면 아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데미지 파츠 바꿔주기 전에 한번 관절 가동 한번 볼까요? 오 그렇습니다. 뭐 90도로 잘 움직여주고 자 이렇게 그렇죠. 뭐 주관절도 많이 잘 움직여주고요. 어허 살짝 올려주면 다시 제대로 갖다 붙죠. 그리고 다리 어허 그리고 이런 데들 관절 아주 훌륭합니다. 네, 이게 뭐 명품이라고 괜히 부르는 게 아니고요. 네, 아 그렇습니다. 야, 오, 많이 움직여. 오, 허리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옆으로 로테이션도 좀 되는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다.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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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씩 움직여지잖아요, 그렇죠? 어, 가동 범위도 훌륭하고 사실 이게 이렇게 많이 움직여질수록 좀 뻑뻑해지지 않기 때문에 뻑뻑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막 뭐 무기들을 많이 장착을 해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또 표현해준 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얘가 어디가 열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열려서. 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리면 여기에 지금 그 엑스와이프, 그렇죠? 자막에는 집 나간 마누라라고 썼지만 뭐 그때도 오역이 많을 때라서 뭐 엑스와이프, 원래는 뭐 이혼한 마누라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요거 거의 불발탄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요거 땅 차가지고 저 요것도 아주 활약을 해준다. 그 여기 해머사에서 만든 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 그리고 배터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고요. 원래 이게 약간 이렇게 넣어놓고 뒤에 왜 장난감처럼 뒤에 이렇게 탁 누르면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뭐 그런 것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렇죠. 뭐 가지고 놀 건 아니니까. 예, 어린이들 장난감이라면 그렇게 해놨겠지만 예, 그냥 넣었다 뺐다. 예전에 배트맨 뭐 유탄들도 그렇고 대부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쪽도 열리나요? 이쪽도? 여기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얘는 왜 이렇게 헬멧이 왔다 갔다 하는데 헬멧 자체는 좀 이렇게 해서 돌려주면 이야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엄청나게 나오죠. 요 총알들은 빠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아니에요. 요렇게 해서 예, 양쪽 다 나와주는 것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 총도 그쵸? 이렇게 오호 이렇게 돼서 여기 총도 이렇게 보입니다. 얘는 뭐 특별히 뭐 나오거나 들어가거나 하는 기믹들은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여기도 달렸고 그렇죠. 아, 아주 멋있습니다. 진짜 전쟁 기계네요. 예, 와, 멋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마지막에 우리 위플래시 마크2랑 싸울 때 그 완전 난리 났던 그 데미지 버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요 총포를 요런 식으로 막 다다다다 해가지고 뭐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잘린 것들. 요거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요걸로 이제 바꿔 끼우고요. 그리고 헤드를 딱 바꿔 끼울까요? 헤드를 데미지 버전으로 이렇게 바꿔 끼워줍니다. 어우, 그렇습니다. 진짜 묵직하고요. 아, 사람들이 이거를 왜 웃돈 주고라도 막 지금 구하려고 하는지 예, 이제 뭐 이해가 됩니다. 아우, 안에도 예, 이런 부분들 당연히 이게 마크2를 아이언맨 마크2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안에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여기다 이렇게 꽂아줍니다. 약간 자석이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탈착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어깨 장갑도 바꿔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R 써있기 여기 보시면 안에 R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네요. 그죠? 오른쪽을 살짝 뽑아내주고요. 아, 부러질까봐. 등판, 와, 이거 등판 두꺼운 거 보소, 이거. 이 갑바가 아주 훌륭합니다. 네. 여기도 바꿔 끼울 수가 있게 되어있어. 아, 디테일합니다. 여기 여기들. 아, 뭐야 이거. 여기 지금 나사로 열어야 되네요. 굳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이걸 파츠를 바꿔 끼울 필요가 있을까? 뒤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오, 그래요. 그래, 바꿔 끼워줍시다 뭐 어차피. 네, 지금 할 거. 근데 이거 하도 이런 거를 많이 해보니까, 뭐, 나사 조이고, 뭐, 나사 풀고 하는 거는, 뭐,
이제는 뭐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초반에는 이거 하나 넣고 빼는데 막 한 시간씩 걸리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랬었는데 아, 이제는 뭐 그래도 좀 잘 넣고 잘 빼는 편인 것 같아요. 뒤편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데미지 파츠를 다 갈아 끼운 워머신. 여기 데미지 파츠 마스크 때는 네, 돈치들의 얼굴이 안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또 발광 헤드가 되어 있어요. 빨간 불이 나오겠죠? 이따가 또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 켜는 것까지. 자, 요렇게 해서 아, 데미지 나 따웠어요. 나 지금 다쳤어요. 예, 하고 있고 요 안쪽 요런 레더링들도 아주 뭐 멋있게 표현을 해줬고 뒤가 엄청 까졌네요. 자, 그리고 뭐 요런데 요런 부분들도 아주 네,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아, 뭐 이제 조금 멋있게 좀 포징을 좀 취해보고 예, 뭐 멋있게 될까는 모르겠지만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네, 뭐 그렇게 큰 포즈는 없이 아주 멋있는 우리 워머신 마크원이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점점 발전해서 이제 거의 최종 진화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지만 또 인피니티 워 그 워머신도 나와서 지금 현재 나온 최신 버전 현재까지는 11호의 워머신 마크3 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짜잔짠짠. 와, 오늘 엄청 뿌듯해 하고 있는 제 자신을 저도 모르게 발견하고 있네요. 여보,